아, 그쵸. 그래서 아, 누가 태워줬습니까? 니네 아빠 뭐 했습니까? 하고 있었어. 아, 일하고 있었어. 그 인간이 그렇죠. 뭐, 어떻습니까? 뭐, 그렇고, 뭐, 가방은 그랬고, 그러므로, 뭐, 또, 딴, 뭐, 그랬죠, 뭐, 앞으로, 뭐, 내일도 가고, 이제 쭉, 뭐.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해서 3과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를 끝냈어야 했는데, 못 끝내서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BBG doing이니, 뭐, go on a vacation, go on a holiday, can't wait to do 해서 설명이 좀 길었고요. 뭐, 엄청 하고 싶어 한다. 뭐, 뜻을 오해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이, 나안 기다려! 못 하겠어, 못 기다리겠어, 안 할래! 가 아니라 했어요. Can't wait to do는 엄청 나, 너무너무 하고 싶어! 이런 뜻이다. 다양한, 뭐, 다른 표현들, expect to do라든지, 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죠. 뭐, look forward to doing, 뭐, 이런 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더 깊이 있게 어휘 학습을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동사와 명사의 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admire, admiration. 자, admire 같은 경우에는 이 I의 발음이 좀 달라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감탄하다라는 동사일 때는 admire 해서 I가 I 발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음 기호라면 I, 뭐 한글로 쓰면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admire인데 이게 이렇게 명사가 되면 admiration이 됩니다. admiration. 이 발음으로 바뀌게 돼요. 이 발음으로. admiration.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끝에 이런 게 붙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명사 되는 애들이 꽤 많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dmire, admiration. 동사, 명사 관계라는 거. admire, admiration. 그다음에 appear 나타나죠. appear. 뭐 반대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appear의 반대말은 뭐였더라? 그렇죠. 사라지다, disappear였고. 그다음에 appear의 명사형이 appearance입니다. appearance. 전 어피어런스 출연이라는 뜻도 있고 뭐 외모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외모, 어피어런스, 외모 또는 뭐 나타나는 것. 오케이. 자, 그리고 참 여러분들 어피어하고 쇼의 차이점을 압니까?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동사 타동사 구분에 대한 거. 쇼의 뜻이 뭡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보여주다죠. 자, 자타동사 구분이라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고 쉽게 여러분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합니다. 자, 뭐냐. 이 show하고 appear가 자동사 타동사 구분해야 되는 그런 건데요. 자, 얘 show가 보여주다래. 그럼 보여주다라는 뜻이면 여기다가 살짝 무엇을 보여주다라는 말을 하면 어울리나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얘를 보고 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타동사는 무슨 어를, 자, 타동사를 설명하면 타동사는 뭐를 가질 수 있는 거?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걸 타동사라 했고, 무엇을 이란 의미에 해당되는 게 목적어죠. 반면에, 나타나다는 무엇을 나타나답니까? 무엇이 나타나답니까? 무엇이 나타나나? 그렇죠. 얘는 나타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엇을 이란 말을 넣기가 이상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는 자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show me the money지, appear me the money 이런 건 없잖아요. 됐습니까? show는 대표적인 뭐였냐면 show a v 외정식 사형식 됐습니까? 목적어를 두 개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왜 show는 확실한 타동사란 말이고요. appear는 나타나다기 때문에 무엇을 이란 말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뭐 이게 나중에 또 어떤 나중에 뭘 설명할 때 이런 거하고 똑같은 설명을 할 때가 오느냐 하면은 rise하고 raise도 나타나게 되면 안 나타난 데 설명합니다 지금은. 얘도 둘이도 이게 방금 했던 그 구분이에요. rise 뜻이 뭡니까 rise? 오케이 right입니까 얘가? 이거 올라가다죠 올라가다. raise는 기르다라는 뜻도 있고 올리다. 있고요. 올리다, 위로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되고, 기르다도 돼요, 기르다. 그러면, 한글 뜻 가르쳐 줬으니까, 이거 둘 중에, 뭐야?
이거 둘 중에, 이두 가지 뜻 중에, 무엇을 이란 말하고 잘 어울리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raise죠. 그 말은 얘가 뭐고, raise가 타동사고, rise는 뭐다? 자동사다. 올라가다는 무엇을, 선생님, 무엇을 올라가다 되는데요? 오케이. 그럼 그거는 좀 다른 거고요. 얘는 누구누구가 올라간다. 태양이 상승한다. 이런 뜻으로 어울리죠. 그래서 뭐, 한글 뜻으로 구분하기가 조금 아닐 때도 있어요. 선생님, 무엇을 올라가다 되잖아요. 막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뜻으로 하긴 좀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3이라든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해야 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예방접종을, 뭐 새우 갑자기 물 넣으면 죽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 새우 천천히 이렇게 적어. 왜 춥습니까? 그럼요. 뭐라고? 아, 바람이 하나도 안 와서 덥습니까? 그럼 조금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뭐, 에어컨 바람 직접 쐬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건조해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피어 나온 김에 말씀 좀 드렸고요. 자, 지금은 집중해야 될건 동사 명사입니다. appear, appearance. 그 다음에 create, 창조하다.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비슷한 말은 invent 같은 것도 create하고 같은 뭐, 그 유의어라고 합니다. 비슷한 유자 써갖고.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은 invent가 있고요. 뭐, invent 같은 경우에도 명사형이 뭡니까? 그런 것도 있나요? invention이죠. invention 하듯이 create도 creation 합니다. 이렇게 뭐 아까 전에 admire, admiration 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IOM 붙어서 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create, creation. 그다음에 create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어 많이 알아둬야 되는데 요즘 유튜브 때문에 뭐 creator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더군요. creator 스펠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creator 하면 뭐 만드는 사람, 창조자 이런 뜻이고요. 뭐 creative는 뭐 여기에 없는 형용사죠. creative 또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cide, 결정하다고, 그 다음에 decision, 얘도 마찬가지, 뭐, ION 붙어 있죠. decide, decision. decide는 우리가 want처럼 뭐 이런 얘기 할때 많이 만나봤어요. decide to do. 뭐, 목적어로서 to 부정사의 명사용법만은 목적으로 가진다는 얘기 할때 했었고요. decide, decision. 이런 거 어떻게, 선생님 잘안 외워져요. 나도 잘안 외워졌어요. 됐습니까? 7번, 8번 소리비 내면서 읽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아, 난 머리가 나쁜가 보다. 한번 눈으로 읽어봐. 눈으로 이렇게 막 봅니다. 눈으로 막 보고, 아, 왜 이렇게 안 외워져?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아, 뭐 눈으로 보고 누가 외워? 소리 내서 자꾸 말하면, admire, admiration, appear, appearance. 됐습니까? create, creation, decide, decision. 이렇게 자꾸 소리 내서 말해야지 외워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적극적이고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암기라는 걸 하고 싶으면 암기 빨리 하고 싶죠. 암기 빨리 틀리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을 총동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 암기를 할때 우리가 뭐 후각이라든지 미각 같은 걸좀 쓰기가 어렵죠. 촉각 이런 거쓸 수가 없잖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쓸수 있는 거는 남아있는 건 뭡니까? 시각과 청각이죠. 그렇죠? 시각과 청각적인 자극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면 시각만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뭐 시각만 사용해서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이걸 동시에 해서 5시간 하는 게 훨씬 더 오히려 뭐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3시간 만에 똑같은 양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시각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청각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고 싶으면 제발 좀 무건수행도 하지 마세요. 나불나불나불 거려야 됩니다. 이 사이드에서 이런 식 무건수행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남들보다 더 오래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죠? 똑같은 걸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더 오래 할 거야. 난 시간이 많아. 남들은 하루가 24시간인데 나는 48시간이야. 막 이런 친구들은 조용히 눈으로 공부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expect 기대하다였고 아까 전에 우리 expect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뭐할때 만나봤었냐 하면은 can't wait to 할때 만나본 적 있죠. can't wait to do 하고 expect to do 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expect도 want나 decide처럼 목적으로서 to do만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점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expect의 명사형이 expectation이라는 거. 뭐 계속 많이 보이네요. 이 친구 많이 보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냐? 다음 중 나머지와 짝지어진 관계가 다른 것은 할때 이런 거, 동사 명사 동사 명사 동사 명사인데 형용사 동사라든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거 나올 것 같아. 알겠습니까? 그럼 그런 시험 문제 많이 틀리는 친구, 아, 그런 시험 문제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제발 단어 공부 좀 해, 그러면. 알겠습니까? 내보고 어떡하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나올 때마다 제가 최대한 많이 비슷한 단어, 다른 것들, 이게 파생어 이러면서, 나만큼 많이 설명한 선생님 잘 없을걸. graduate. 졸업하다고요. graduate 설명할 때 내가 조심해야 될거뭐 얘기했었냐. 무엇을 졸업하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우리가 뭐로 착각하기 쉽다? 타동사로 착각하기 쉽고, 뭐다? 얘는 자동사다. 그 말은, 얘가 명사를 가지고 싶으면, 마치 빚짓이라든지 쇼처럼 전치사의 도움 없이 바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졸업하다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graduate from이라 그랬죠. graduate from. 그래서 graduate만 익히지 말고, graduate from 같이 익혀두라. graduate the college가 아니고 graduate from the college 하라고 했었습니다. 요런 거 앞 시간에 내가 설명할 때 했었던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graduate하고 graduation이 동사 명사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여러분들 고1 3월에 첫 모의고사를 치고 충격받는 애들 있어. 촌애들이 주로 그래. 촌애들. 학원도 잘안 가고. 자기가 계속해서 난 중학교 때 계속해서 나 90점 정도 왔다, 85점, 90점, 95점도 맞아봤고, 100점도 맞아봤어, 이런 애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 40점이 나옵니다. 그쵸? 50점, 60점,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80점, 90점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뭔 차이냐? 뭐가 달라지는지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제일 큰 차이점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어휘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중간에 한 번씩 시험 대비하는 것도 숨 돌릴 수 있고, 약간 여유가 있으면 우리도 다 같이 놀고 이러면 될 텐데, 자꾸 이상한 걸 자꾸 하라 그럽니다. 그쵸? 중등 필수 땡땡이니 이러면서 좀 하세요, 제발.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야 되겠네요. 동사 명사 쭉 밟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compound word라는 걸 설명하고 싶답니다. compound word. compound word는 합쳐진 compound가 합치다라는 뜻이거든요. 명사랑 명사가 합쳐져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 여러분들 포스트 박스 알죠? 포스트 박스. 포스트 박스는 요새 잘안 써서 잘 모르려나? 포스트 박스가 뭐예요? 우편함이죠, 우편함. 그래서 포스트라는 명사와 박스라는 명사 합쳐진 이런 것들, travel journal, 여행. 얘가 물론 여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행이라는 명사도 되죠. 동사로도 형태 변화 없이 동사와 명사 다 되는 친구입니다. 그 때문에 명사 명사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travel이라는 명사와 journal이라는 명사가 합쳐져서 여행 일기. 그 다음에 여기에 ing가 붙었다는 얘기는 다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인. 다인의 뜻은 저녁 식사를 하다라는 뜻이겠죠. 저녁 식사하다. 저녁 식사하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얘 동명사와 명사인 거니까, 동명사와 명사니까, 저녁 식사하고 있는 식탁은 아닐 거 아니야. 식탁이 우리 집에 내가 저 학교 끝나고 집에 갔더니 식탁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 현존 문사에 일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동명사란 말이에요. 저녁 식사하는 것을 위한 테이블이니까 얘는 동명사란 얘기고, 그래서 명사 명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얘도 명사 명사 컴파운드 워드다. 그다음에 afternoon도 명사고, tea 오후 다과회를 afternoon tea라고 얘기한다. 우리 본문에 보면 afternoon tea라는 거. 여러분들 학교 수업 지금 몇과 나가고 있었어요? 3과 나가고 있었죠? 아, 2과라 그랬었나, 그때? 2과 끝나고 3과 시작한다는구나. 한참 단어하고 있고, 그렇겠네요. 아니요, 아직 수행평가? 3? 아, 말하기, 쟤는 뭐가 수행평가인지 모르겠어요. 천진난만하죠.
얘기를 안 했다. 했어? 우리 규현이 대해서 진도 어디 나가고 있어? 어딘지 모르고 있지, 그치? 나랑 했던 걸 내 학교에서 또 듣고 있어. 나랑 안 했던 건데 학교에서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나 3과 시작 아니면 이거 어딘가 틀리겠네. 오케이. 자, 보통 학교 수업이 어휘, 대화, 문법, 본문이라든지 뭐 선생님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갑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뭐 단어를 막 외우고 있다. 단어 뜻을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잖아. 그치? 뭐 하고 있어, 그래, 그래서. 어? 뭐, 문법을 하고 있어. 아니면 뭐, 대화하기, 뭐, 표현하기,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아니면 뭐, 글을 쭉 읽고, 이 글의 내용이 무슨 뜻이다. 뭐, 무슨 내용, 뭔 얘기 하고 있는 거네. 이런 거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only tree도 마찬가지 compound word고요. weather forecast 또 이게 뭐 그러면 이게 예보 하는 사람은 뭐죠? weather forecaster. 그렇죠. for 하고 cast에다가 er 하면 되겠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고 접두어라 그래, prefix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뭐 forward, forward가 뭐죠? forward 앞으로란 뜻이죠. 아 뭔가 이름이 붙으면 뭔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 오케이, for가 붙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미래 이런. 그렇죠, 미리라도. 앞쪽으로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접두어. for가 붙어 있으면 미리나 앞으로 이런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cast는 원래 이렇게 broadcast 혹시 알아요? broadcast? broadcast. EBS, 뭐,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이런 뜻인데? broadcast가 뭘까? MBC. 문화 broadcasting company. 브로드캐스트가 뭘까? 오케이. 방송하다겠죠. 방송하다.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브로드캐스팅 하면서 이렇게 뭐 아, 여러분 유튜브를 직접 라이브를 안 해봐서 모르나? 예, 뭐 라이브면 브로드캐스팅 이렇게 뜹니다. 방송 중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브로드는 브로드웨이 알아요?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어디에 있어요? 미국 뉴욕에 있대죠. 브로드웨이는 왜 브로드웨이라고 불리냐 하면은 넓은 길이라서 브로드웨이라고 불린대요. 넓은 길이라서. 그럼 브로드가 뭔 뜻일까? 그럼 여기 보면 forecast는 그렇고 broadcast는 그렇죠. 캐스트는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뭐 이렇게 던져주는 걸 캐스트라고 그래요. 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은 넓게 해갖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forecast는 미리 뭔가 던져주는 거다, 정보를.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 for가 붙으면 뭐다. 그러면 모르는 단어, 전혀 모르는 단어를 보더라도 대충 뭔 뜻일 것 같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어를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이트 마켓은 나이트에 열리던 마켓이겠죠. 나이트 동사 마켓입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월드 몇 가지 나오니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수거 집중 탐구죠. 프레이즈가 수거니까 수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뭔가 스터디 해보겠답니다. Be full of는 be 이런 거 아시죠? 뭐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썼습니다. Be full of, be filled with. The roof of the house is full of snow. 그래서 뭐 이거는 이상한데? 집 가득 찰라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되냐면 이런 느낌이라 해야지 be full of가 어울리는데? 뭐 the room is full of people 뭐 이런 게 어울리고요. be full of 이거는 the roof of the house is full of 보다는 뭐가 어울립니까? is 그렇죠. 이건 covered with이 어울리네요. 지붕이 무슨 뭐 통입니까? 덮여 있다. 이게 어울릴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근데 뭐 여러분들 before of는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더 룸이즈 뭐 풀 오브 뭐 히스 방구 냄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get into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오케이, enter, set foot. 근데 set foot하고는 조금 뭐랄까 느낌이 좀 달라요. set foot은 뭐 어떤 약간 거창한 곳에, 아 드디어 뭐 달에 첫 발을 내딛는다. 드디어 내가 어디 왔어. 옛날부터 가고 싶은 어디에 드디어 왔고 내가 거기에 이제 딱 도착했어. 뭐 이런 느낌일 때 set foot이고요. 오케이, get into는 좀 어떤 느낌? get into는 좀 이런 느낌이 get into는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get into입니다.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쵸? 뭔가 어떤 뭐 3차원적인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또는 뭐 어떤 상황 속에 빠져드는 거,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거, get into. 됐습니까? 그리고 get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오케이. 저 into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란 얘기야? 자동사란 말이고. enter는 enter into the room이야, enter the room이야. enter the room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타동사다. visit, enter, discuss 이런 것들 메리 전치사 쓰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애들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였습니다. enter into 하면 절대로 안 돼요. enter the room이고요. get the room은 아니고 get into the room이에요. 얘는 바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enter는 그게 타동사란 말입니다. 아까 전에 graduate the college였어. graduate from the college였어. Graduated from the college. 그럼 graduated는 graduated도 얘처럼 뭔가가 필요하단 말 전치사. 그러니까 graduated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차. 자동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지금 뭐 설명하는 거냐? 오케이. enter into the room 맞아 틀려? 뭐? graduate the college 맞아 틀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런 것들. graduate from the college고 enter the room이라 서로 반대야. graduate는 자동사니까 뒤에 where가 와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ter는 what이 와야 되는 거야. 뭘 달고 오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ny people are getting into the stadium. 많은 사람들이 뭐 경기장 안으로 입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getting into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entering the stadium 해야지. entering into the stadium 하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참에 계속해서 자동사 타동사라는 개념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ousands of. 그래서 3000은 뭐였어? 3000 3 오케이. 3000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000 books 뭐3000 of books 해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왜 자꾸 얘기하냐. 저 오고 저세 권의 책은 세 권의 뭐세 명의 아이들 뭐 남자아이들 할 때는 three boy야 three boys야. 당연한 거잖아, 그치? 이게 당연하니까 이걸 당연하다고 착각한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틀리게 한 거예요. 대신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뭐 2000인지 3000인지 한 2000이나 3000쯤 되는 거 아니 모르겠어. 뭐 많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100명은 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매한 숫자 정확하지 않은데 뭐 1000단인 것 같다. 그럴 때는 여기다 반드시 거꾸로 뭘 써줘야 돼? 반드시 S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수천의 thousands of.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thousands of books가 있죠. 수천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in the library. 오케이. 그러니까 막 치사하게 여기 S 빼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든지 거꾸로 뭐 3000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3000 해서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것들. 아이고 사기치고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set foot 뭐 어떤 곳에 뭐 약간 뭐 기대하던 장소에 뭐 어떤 뭐 드디어 도착했네 뭐 이런 느낌 뭔가 expectation이 느껴집니다. set foot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expectation이 뭐였더라? 기대였죠. 기대했던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 이런 느낌이 set foot. Okay, he is the first man to set foot on the moon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는 여기에 to는 뭐한 놈일까? 오케이. 그래서 뭐를 맨을 꾸며주는 무슨 조건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공법이죠. 맨은 맨인데 어떤 맨? To set foot on the moon 한 맨. 좋습니까?
뭐뭐 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명사를 꾸며주고 싶으면 얘 ing 붙여갖고 하고 있는 중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발을 들여놓을 달에 발을 들여놓을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뭐 근데 좀 문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사람이 달에 도착한 적이 언제 있었던 일이야? 과거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지금 뭐 가지고 시비 걸고 있어요? 그렇죠. is 가지고 시비 걸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was 뭐든 하는 게 맞겠죠. He was the first man to set foot on the moon.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인류가 언제 달에 갔는지 몇 년도에 갔는지 아십니까? 관심도 없죠. 그렇죠. 1969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때 저는 이제 아 어떻게 알았지? 뻥칠라 그래. 69년에 내가 이거 다 로켓 청소하고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까? 통하지도 않고 제 외절해 보일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비비지 두잉. 자, 이 비비지 두잉은 왜 알아둬야 된다? He was busy to write. 이따구로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까? 구분은 비비지 두잉이라 해서 비비지 두잉. He was busy writing the report yesterday. 그 어제 리포트를 라이팅 하느라 바빴다. 보고서 쓰느라고 바빴다. 비비지 두잉, 비비지 두잉.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표현도 중요해라고 얘기한 게 있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기억도 안 나고 복습도 안 하고 뭐 모르죠. Spend a doing이었죠. Spend a doing. 무슨 뜻이었습니까? Spend a doing. 뭐뭐 하는데 A를 써버리다, 소비하다, 쏟아 붓다 이런 뜻이죠. 쓰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I spend my free time 뭐 I spend my free time 뭐 hiking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나 자유시간에서 뭐 나는 뭐 나의 프리 타임을 뭐 하는데 쓴다는 얘기다. 하이킹 하는데 쓴다는 얘기니까 내 취미가 뭐다? 하이킹이다 하고 얘기한 거죠. 그럼 뭐 I spend my effort. 에포트가 뭐였더라? 오케이, 에어포트입니까? 나는 공항을 쓴다겠습니까? I spend my effort studying 뭐 studying math, studying English 이렇게 쓰면 되겠죠. I spend my effort studying English 하면 나는 노오오오력을 한다 이 말이죠. 노력한다. effort 품사 명사고 뭐겠어요? 뜻은 노력이겠죠. 여기에 그래서 이 자리에 보통 오는 게뭐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노력 같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온다 했습니다. I spend my money. 난내 돈을 써버린다. 뭐, I spend my money buying groceries. 뭐, buying groceries in convenience store. 뭐, 편의점에서 뭐 이것저것 먹을거리 사는데 내돈 쓴다. 이런 거. 그렇습니까? Spend a doing도 알아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기억도 못하고. 그쵸? 뭐 이제 세 번밖에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아직 이제 네 번이나 남았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더 없으니까 팝 퀴즈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냥 이거지 이러지 말고, 아, 이거 배우면서 이런 것도 배웠지라고 생각하면서 풀어보세요. 그래서 appearance면, graduation. 그렇죠. graduation. 자, 그러니까 이제 뭐 IO 하나는 ION이 붙지 않은 거고요. 하나는 ION 붙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love가 있다면 love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다음에 뭐 할까? 선생님 머리가 나빠가지고 인바이트가 있다면 인비테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인바이트, 인비테이션. 인벤트가 있다면 인벤션일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인이 있다면 사인
시그너처가 있어야 되겠죠. 사인이 있으면 시그너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 길이 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동사, 명사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되도록이면 뭐 그걸 당장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한 5번, 6번 정도는 그래도 외워야지. 그걸 뭐 9번, 10번 봐도 모르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자꾸 입 꾹 닫고 공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뭐 나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난 과묵한 사람이야. 뭐 우리 엄마가 침묵은 금이라 그랬어. 그래서 아, 그러지 마, 공부할 때는. 그, 공부를 할 때는 좀 바뀌세요. 특히, 언어 같은 거 공부할 때. 나불나불나불나 거려야 됩니다. 예, 근데 보세요. 얼마나 나불나불 거립니까? 그렇죠. 나불나불 잘, 되게 빠르게 말을 잘하잖아, 그렇죠. 뭐, 아웃사이더급 아니야? 아니, 죄송합니다. 네. 다음 갈로 집에 가면 조용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진짜. She was busy. She was, 그래서 뭐, 가볼까요, she? Busy answering people's phone calls는 뭔 소리예요? 그녀는 어땠다? 바빴다. 뭐 하느라? 사람들의 전화에 응답을 하느라. 됐습니까? Answering people's phone calls 하느라 busy 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busy doing이고요. 그 다음에 자 die from car accident가 뭔 뜻일 것 같아? die from car accident. 여러분들 die의 뜻도 알고 car accident의 뜻도 아니까 die from car accident의 뜻은 뭐다? 교통사고로 죽는다. 그렇죠. 교통사고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die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자동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엔터나 비짓 같은 애야? 그레듀에이트나 겟 같은 애야? 그레듀에이트나 겟 같은 애. 그렇죠. get into 해야지 뒤에 명사가 올 수 있고 graduate from 해야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die from의 뜻은 그러니까 die만 익혀두지 마시고요. 이제 die from. 그래서 from 뒤에 죽음의 원인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die from 어떤 거 하면 어떤 것 때문에 죽다. 뭐로 죽다. die from. 됐습니까? 뭐 what did they die from 하면 그들은 뭐 때문에 죽었냐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무엇이 원인으로 죽었니? what did they die from? 거기서 표현하시고 die from도 알아주시고요. 뭐 every year 매년마다 일어나는 일이네요. 매년마다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매년마다 죽는 사람이 몇 명에 이른다? thousands of people이다. 수천 명이 die from, thousands of people die from car accident.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매년마다. 어떤 뭐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를 네.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시제 선택? 현재 시제 선택. 그렇죠. thousands of people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die from 하면 되겠죠. day die from. 그러니까 매년마다 죽는 사람의 숫자가 뭐, 매년마다 뭐, 1536명씩 죽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뭐 매년마다 뭐 한 뭐 어떨 때는 뭐 뭐 1200명 죽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3000명이 죽을 때도 있고 뭐 하여튼 100명 단위로는 안 내려가고 그렇다고 만명 단위까지는 안 올라가는데 1000명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라는 뜻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 이런 표현하고 그때는 S를 써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ving no mistakes or errors.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얘 생긴 걸 이렇게 보니까 그쵸? 얘 보니까 여기 무슨 시야? 어떤 시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올려서 보면 어떤 시야? Having no mistakes or errors. 그러면 저 여기에 no가 붙었으니까 mistakes와 errors를 having 한단 말이야. 안 having 한단 말이야. 안 having 한단 얘기죠. 그래서 얘는 저 실수나 이거 mistake하고 같은 말이죠. error. 실수 또는 오류죠. 실수 또는 오류. mistakes or errors. 실수 또는 오류를 no mistakes or errors니까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결국 어떤 완벽한 그쵸? 그럼 완벽한은 뭐였더라? perfect였죠. 됐습니까? perfect 완벽한 뭐 이제 여러분들이 perfect 이런 단어인데 이제 perfect에서 파생해 나갑니다. 뭐 flawless라든지 perfect, flawless 같은 말이다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book to write down your personal experiences and thoughts 라고 돼 있는데 이거 봐봐. 이렇게 돼 있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 올려서 그 품사가 뭐예요? 명사. 명사겠죠. 이 투는 뭐한 놈일까 이거? 뭐 하려고 왔을까? 그렇죠. 이거 하려고 왔죠 뭐. 됐습니까? 그 말은 그 to write down이 무슨 정용법이다? 오케이. 그 write down은 무슨 뜻일 것 같아? write down. 써두다죠 뭐. 뭐겠어요. 그렇죠? write down 써둔다. 적어둔다. write down 써둔다. 적어둔다. 뭐 write만 해도 되는데 write down 해갖고 강조할 수도 있어. 써둔다. 적어둔다. 됐습니까? 그러면 write them down이야, write down them이야. Write 밖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배운 적 있죠? 이어 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personal experiences and thoughts가 있는데, 그래서 personal이 뭐고? 오케이. 개인적인. 있습니까? 개인적인. 뭐 같은 말은 private이 있죠. Your private experiences and thoughts. Your personal experience는 뭐예요? 경험, thought는? 그렇죠. 그래서 저뭐 하기 위한 to write down your personal experiences and thoughts 하기 위한 book이죠. 그렇습니까? 너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생각들을 적어두기 위한 책을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다이어리라 하고 이 우리 교재는 뭐로 나옵니까? Journal 나오죠. 그렇습니까? Journal, diary. 이거에 주로 travel journal 이런 말이 나오니까 journal이란 단어를 쓰기를 원했겠죠. 그러니까 뭐 다이어리 하면 데일리랑 대열이랑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휘 파트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영영풀이 했는 것도 한번 볼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은 선생님이 좀 지랄 같아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과는 어딨니? 여기 있고 왜 3과야? 이과 어디 갔어? 아 3과지 참 이거 미안. 당연하시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였더라? 그렇죠, portrait였죠. 그렇죠, a drawing, painting, or photograph of a person. 됐습니까? 그다음에 a building that is a place of worship은 뭐였더라? temple. 그래서 worship이 뭔데? 숭배, 숭배하다. 됐습니까? worship하고 worship.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고 temple이었고요. 아이고 다음에 unusually great in size or amount or degree or especially extent or scope는 뭐였더라? huge였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크기가 great 하거나 또는 양이 엄청나거나 정도 됐습니까? 특히 어떤 뭐 어떤 뭐 이런 거 extent 연장선 뭐 scope 뭐 이런 거 됐습니까? huge 거대한 반대말은 뭐였더라? tiny 같은 것도 있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a personal journal은 diary였죠. 됐습니까? 개인적인 말이죠. 인간적인 일기겠습니까? 개인적인 일기겠습니까? 일기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뭐랑 같은 말이라고 그랬더라? private 됐습니까? 여러분, private은 형용사고요. privacy는 그 뭐겠어? 무슨 품사? 명사겠죠. 됐습니까? 뭐 privacy 이렇게 쓰면 여러분 많이 쓰면서 말로 많이 하면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됐습니까? privacy 됐습니까? 이건 명사고요.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건 private라 그랬어. priv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fact는 actually 그 다음에 very pretty quiet 아니죠 됐습니까 조용한 아니고요 꽤어 선생님 예쁜 아 그래 예쁜도 있어 어, 알았어 근데 꽤란 뜻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using fear or alarm causing 자 이거 여기에 생긴 게 이거니까 얘는 동명사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무슨 씨야 형용사죠
causing 어떤 일으키는 유발시키는 뭐 또는 뭐 공포 또는 어떤 뭐 와, 큰일 났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큰일 났어 뭐 이런 거 호들갑 떨게 만드는 알람, 그렇죠? 아침에 알람, 일어나야 된다 알람 됐습니까? 그런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니까 여기는 ing겠어, ed겠어, ed겠죠? ed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ing지.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들잖아. 됐습니까? 그 스케어링이나 또는 스케어링이겠죠. 그렇죠? 스케어링, 스케어링. 됐습니까? 그다음에 after an unspecified period of time or an especially long delay at last. 저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네요. 그렇죠? Unspecified period. 정해지지 않은 기간, 시간, 시간에 정해지지 않은 시간 이후에도 특히 딜레이가 뭐든 거야, 딜레이. 그렇죠. 뭔가 자꾸 연기되는 거. 그긴 연기네요. 길게 뭐 이렇게 길게 연기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등교가 이제 at last finally 하게 된 거죠. 그렇죠? long delay가 있었잖아. 원래 몇월 달에 가야 되는데 3월 2일 날 가야 되는데 오늘 며칠? 6. 그렇죠. long delay. finally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행복하죠? 오케이. 솔직한 사람은 솔직한 사람 한 명밖에 없네. 오케이. 오늘 아침 뻔해. 막그 좋은 기억에 막아뭐 엄마랑 막 싸우고 야나야 기장이다 뭔가요? 뭐지 막 전화 막 와서 아내 신발 좋아하니 막 이러고 있고요. 좋아. 규현이는 다 챙겨갔어 오늘? 엄마 뭐 들고 와 말했어? 와 역시 뭐 얼마나 의젓합니까? 니들 좀 빨리 좀 의젓해져 봐. 아 그런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대합 아 단어판 나머지 애들도 다시 한번 뭐뭐식 뭐, 뭐, 뭐. 더 하자고? In the open air, not inside니까 뭐 너무 뻔하게 outside 또는 outdoors 있습니까? outside, outdoors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a school of higher learning that follows high school and unusually, usually offers classes in many different subjects. 그렇죠? 그러니까 U야, C야. 그렇죠. University죠. 그렇죠. 많은 다양한 과목들이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종합대학이라 해야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는 칼리지하고 뜨기 똑같습니다. 그렇죠. 학교인데 뭐의 높은 더 높은 단계의 뭐 학습 뭐 근데 학습은 학습인데 언제 이어 나온 어느 학교 이어서 나오는 고등학교에 뒤따르는 높은 단계 고등 단계 더 높은 단계의 학습을 하는 학교는 칼리지랑 유니버시티인데 보통 offers 뭐 해준대 준대요. 그렇죠. 뭐를 수업을 어떤 수업 많은 다양한 subject 과목들을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수업이 너무 길어져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하게 익히길 바랍니다. 자, 대화 파트로 갑니다. 자, 경험 묻고 답하기. 경험 2과에서 무슨 시제 배웠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어떨 때는 문법을 먼저 가르쳐 줘 놓고 그 문법이 사용되는 표현이 다음 과에 나올 때도 있고 또는 거꾸로 어떤 표현을 먼저 가르쳐 줘 놓고 봐봐 이 속에 들었던 문법이 사실은 이거였어 라고 다음 과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2과의 문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3과에 그걸 응용하는 표현 파트에 나와 있는 이런 구조죠.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나오겠다. 상대방에게 이전에 어떤 경험을 한 일을 물을 때는 Have you ever pp? 이랬습니다. 너본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그렇죠? 그러면 이걸 사용할 거야.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너는 한 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ridden? 이거 쓰겠죠. 그렇습니까? 뭐 가본 적 있니? 반갑죠. 갔다 와본 적 있니? 가다가 고우니까 그거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가다가 그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낚이는 사람 아직도 있네요. Have you ever gone? 하면 너는 가버려서 없어졌니? 결과적 용법이라 했죠?
그래서 have gone 이란 표현은 몇 인칭한테만 쓴다? 3인칭한테만 쓴다고 했죠. He has gone to his country. 그는 고국으로 되돌아가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다 할 때만 쓴다 했어. 뭐 방문해 본적 있니? 뭐 have you ever visited?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어디 가본 적 있니는 분명히 have you ever been to 써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본 적 있니? 너 중국 가본 적 있니? 미국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뭐 Australia? 호주 가본 적 있니? 뭐 요즘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떤 동작을 해본 적 있니라는 의미를 찾아내는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제 Yes, I am도 졸업했고 Yes, I do도 아니고 Yes, I did도 아니고 Yes, I have 플러스 PP를 생략하는 거죠. Yes, I have been there. Yes, I've been there. 나 거기 가본 적 있어. Yes, I've seen a whale. 고래 본적 있어. 뭐 해본 적 없으면 No, I haven't. 라고 대답하고 경험을 묻고 답할 때는 뭐 ever가 뭔 뜻이길래 쓸수 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뜻이었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never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절대로 한 번도 없는 거죠. 이건 서로 반대말 관계인 거죠. ever랑 never랑. 그 다음에 once는 몇 번? 한 번. 그러니까 once가 되면 이제 twice도 될 거고 three times도 될 거고 번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들 다 가능하단 말이죠. 오케이. once, twice, three times 이거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How many times란 질문이었죠.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America? 미국에 몇번 가보셨어요?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많이 얘기했지만 how many가 이상하게 보이네. How many times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Once, twice, two times는 아니에요. Once, twice하고 그 다음부터 뭐뭐뭐 times, three times, four times. 그때 그 times는 시간이 아니라 했죠. 뭐 여러분들 또 학교에 반 친구들 보면 분명히 three times를 3시간 하는 애들 있다니까. Three hours다라고 이렇게 등 두드리고 지나가세요. 그랬습니다. 예. 번 횟수란 뜻이죠. Three times. 그다음에 before는 그림 그리면서 외칠까요? before의 뜻은 뭐다? 이렇게 전에 라 그랬죠.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뭐랑 비교했더라? 그렇죠. 어거랑 다르다 했죠. 3일 전에 쿡이야. 됐습니까? 1분 전에 전부 다 쿡입니다. A minute ago, 3 days ago. 근데 before는 이렇게 전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덩어리적 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제가 현재 완료니까 어떤 경험적 용법은 이 시간의 덩어리 속에 그 동작을 뭐 최소한 한번 또는 한 번도 안 해, never 같은 경우는 안 해본 이런 경험이 있다, 해본 경험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할때쓸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현재 완료를 아주 정성껏 배웠는데 have you gone to 하는 친구가 아직도 있네요. 오케이, 그렇죠. 사람 언제 까먹습니다. 다시 또 되새김 해줘야죠. 오케이, okay. Have you ever eaten pancakes? 너 팬케이크 먹어본 경험 있니? 하고 있죠. 뭐 eaten. 여러분들이 뭐 초육 겨울에 그쵸? 고사리 손으로 막 추운 겨울에 덜덜 떨면서 그쵸? 94개 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쵸? 막 눈물 막 흘렸는데 막 그렇죠? 막 우리 영어 선생님, 학원 선생님 왜 이래? 됐습니까? 울지 마시고요. 우리 규현이는 나중에 막 고생했다, 그쵸?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있어. 막, 너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못 들었는데? 막 이러셨지, 그치? 다 했으니까 다행인 줄 아세요. It ate, eaten 쓰는 거죠. 그래서 먹어본 적 있으니까 Yes, I have eaten them. 해본 적 없으니까 No, I haven't eaten them. 뭐, eaten them은 다 생략해버렸습니다. 오케이, 그 외에 다른 표현들. Have you ever been to? 자, 이거 gone to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다가 군대 가본 적 있으면 have you ever gone to 아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갔다 와본 적 있니? 그 이유는 be 동사가 무슨 뜻도 있습니까? 있다란 뜻이 있는데 사실 이거 엄격하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있어 본적 있니?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Have you been to는 너는 있어 본 경험이 있니? 이런 뜻이에요. be 동사가 있다란 뜻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Have gone to 하면 어디로 가버려서 여기 없다는 결과적 용법이라 했습니다, 그건.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been in도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오케이, 여러분들이 have been in을 쓰는 표현은 I have been
in 구미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구미에 어떻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구미가 고향이라면 고향이고 여러분들이 뭐몇 살입니까 이제? 15살. 그러면 뭐 I have been in 구미 for 15 years.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5년 동안 구미에 쭉 있어 왔다. Have been은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였고요.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에 대한 대답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였더라? 계속. 계속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구미. Have been in도 까먹었을까봐 얘기했습니다. Have been to는 갔다 와본 거고요. Have been in은 계속 거기에 사는 거고요. Has gone to는 가버려서 여기 없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 비교했습니다. Okay, 그 다음에 How was your vacation? 여러분 방학은 어땠어요? 길었죠. It was extremely long. 하면 되겠죠. 엄청나게 길었어. 오케이. 친구들 뭐 만나서 뭐 반가운 친구도 있었고 뭐그 카톡으로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했던 게뭐 어떤 뭐 뭐가 좀 달랐나요? 아 제가 걔야 뭐 이런 거좀 있었나요? 아 제가 걔야 이랬겠지 뭐. 제가 걔구나 이런 거 별로 없었죠. 아 제가 걔구나 너무 반가워 이런 거 막. 규현이는 뭐 어땠어 뭐? 반가운 친구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뭐 낯선 친구들이 많았나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업 2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How was it이시죠? 그거 어땠니? How was it? 오케이. 그래서 이거 지금 뭐 경험 묻고 답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건 시제는 과거 시제를 썼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묻기입니까 이거? 그렇죠. 의견 묻기 말고 어땠었니? 됐습니까? 그거 어땠어? 뭐 좋았냐? 뭐 It was fine. It was terrible. 그렇죠? It was terrific. 아 뭐였더라? 이거죠 이거. 그 terrible은 이거고 terrific은 이건 줄 알죠? 헷갈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테러블 하면 이건 끔찍한, 좋지 않은 거, very bad의 뜻이었고요. extremely bad의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terrific 하면 이건 wonderful의 뜻이었습니다. wonderful 뭐 extremely good 엄청나게 좋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having pets? 그렇죠. 그 시제는 무슨 시제로 묻고 있습니까? 시제 자체는 현재 시제로. 근데 이제 experience란 또 어떤 명사를 쓰고 있죠. experience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지금 뭘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 진짜 여기 물음표인데 any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됐습니까? 경험이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경험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한 거죠. 됐습니까? of 왔으니까, experience of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의 경험, 이런 식으로. experience of. 그래서, 뭐, 가져본 경험이죠. having pets 해본 경험이니. 그래서, having pets 해본 어떤 경험이라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현재 완료가 아닌 현재 시제로도 경험, experience는 명사를 사용해서 experience of 뭐의 경험 왜 졸려? 에어컨 때문에? 그럼 왜? 아 엄마 졸려서요. 오케이 꺼버리네. 뭐 지금 뭐 덥지도 않잖아 좀 이따 또 더워지면 또 켜면 되죠 뭐 됐습니까? Okay, having pets 해본 experience 갖고 있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I've never seen 본적 없다고 하는 거죠. I've never seen such a big whale. 그렇게도 커다란 고래를 본 적이 없어. 엄청 크더라 이런 얘기고요. 이거 하면 뭐 이거랑 뭐 이거랑 또 얘기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아니요. 얘가 착하죠. 네. 그렇죠? It is very cold 해내고 It is a very cold day 도 되고 그쵸? 근데 얘는 방금 했던 표현 둘 중에 뭐밖에 안 되고 It is so cold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 뭐밖에 안 되고 It is such a cold day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uch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원래 얘는 원래 자 아까 전에 어 베리 콜드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 서치 콜드 데이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 어 서치 콜드 데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 서치 콜드 데이보다는 서차 취 소리하고 뒤에 어 하고 너무너무 잘 붙네. 그래서 원래는 어 서치 콜드 데이인데 서차 콜드 데이 해서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어순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뭐 했는 거 중에 아 이건 어순 주의해야 되는 거야 시리즈가 몇개 있었어. 뭐 시리즈 중에는 뭐 이건 어순 주의해야 되는 거야 시리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낫있다 시리즈도 있었고요. 언젠가 그건 또 써먹게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떡밥을 던져 놓는 거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이따 풀어보겠죠. 그 다음에 날씨 묻고 답하기는 초등학교 때 했던 겁니다. 그거랑 뭔가 다른가? 하나도 안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How is your brother? 이렇게 물었어. 그렇죠? 보통 이제 How is your brother? 했을 때뭐 좋은 대답 잘안 나오죠. 뭐. He is rude. 뭐 이렇게 하든지. 뭐. 그쵸? 아니면 뭐, 아, 이 단어 말고 이 단어도 뭐 설명하는 거. He is mean. 많이 했어. mean이 그 뜻도 있는 거 알죠? 무례한 버릇 없는.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뭐, 이런, 데?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쵸? He is like a Fox. 어떻단 얘기인 거야? 여우 같아. 아, 미치겠어. 그쵸? 막, 나랑 같이 막 장난치고 막 놀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딱 귀신같이 엄마가 나타날 때를 알고 탁 자기는 가만히 있고. 난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러다가 엄마 나랑 걸려가지고 막 엄마 뒤지게 막막 이래. 그런 경우에, 아, 미치겠어. 여우 같은 자식.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가만 보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 가만 보니까 How is your brother? And he's mean. 아이씨, 진짜 짜증난 놈이야. 버릇없어. 막 이럴 수도 있고, He's like a fox. 여우 같은 새끼야.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죠? What is he like?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야, 그 새끼 어떤 못 같은 새끼냐? What is he lik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얘기야. How is he? 나 What is he like? 나그 사람 처음 뭐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그 사람 어때? 그 사람 못 같은 놈이니 어떤 사람이니라고 똑같은 질문인 거야. 됐습니까? 내가 이제 뭔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자, 날씨가 궁금할 때, How is the weather? 하고, in 구미, 이런 거 보실 수 있겠죠? 구미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in 구미?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다? What's the weather like in 구미?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How is he? 해도 되고, What is he like? 하듯이. 결국, 가만 봤더니, 뭐하고 뭐가 같은 뜻이 될 수가 있다. How하고, like what? 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죠. 어떤, 뭐 같은, 똑같은 질문이잖아. 그러니까, What is the weather like? 원래 어순은 뭐였냐? Like what is the weather였어? Like what is the weather? 뭐 같니, 날씨는. 근데 이제 like가 여기 있으면 뭐 묻는 느낌이 좀 덜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like만 뒤로 보낸 거예요. 됐습니까? What's the weather like? How is the weather? 뭐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해서 되게 유치한 시험 문제 아유 이런 거 틀릴까 봐 아유 선생님 사기 칠라면 좀뭐 이런 거 치지 마세요 뭐 이런 거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빈칸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렇죠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하우스를 이렇게 써놔 How's the weather like in Gumi today 뭐 이랬어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여기다가 뭐한 3번쯤 해 놓고 이 앞에 놨는 거1 2 있고 3 있고 4 5 했고 1 2 3 4 5 중에 틀린 거 골라라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틀렸죠? 여기 like가 있는데 여기 왜 how's야? 됐습니까? What's the weather like고 how is the weather죠? How를 썼으면 여기 뒤에 like 나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으니까 뭐 how is it 그러니까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이거 how is it이 what is it like 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날씨 어떻니? 그러니까 how's the weather 할 수도 있고 what's the weather like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떤 장소의 날씨가 궁금할 때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보통 이제 뭐 너의 집의 날씨 어떠니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니면 버스 정류장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봅니까? 저 지금 방금 전에 in 말고 뭐 전치사 뭐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s 쓰는 거 얘기했죠. s 쓸 일이 잘 없죠. 날씨 물어보는 건 좀 어떤 장소야? 다 넓은 장소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in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in 구미 in 코리아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in 원호동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뭐 날씨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이 it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it은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게 세 개죠. 그 중에서 뭐였다? 비인칭 주어. 그렇죠. 비인칭 주어란 말은 아무 뜻 없고 그 뜻의 진짜 뜻을 가진 말이 나올 리도 없다. 끝까지 아무 뜻 없다. 됐습니까? 좀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죠? 네. 그렇죠. 지금 좀 습도가 좀 높은 것 같아. It's humid and what, 뭐, it's humid and hot. hot까지는 아닌데 뭐 하여튼 좀. hot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It's humid and hot. 습도가 높고 and hot 덥다. How's the weather today? It's humid and hot. 날씨를 나타내는 어떤 시들 쭉 나왔어요. 어떤 시들? 뭐 sunny, cloudy, rainy, snowy, windy. 그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는 것 같아. 근데 fog이 잘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 fog이 안개 낀 됐습니까? 뭐 그러면 fog는 뭐겠어? fog는 안개. 안개겠지 뭐. 됐습니까? Okay. hot, cold, warm, cool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뭐 만약에 비 내리는 중이는 뭐예요? 비 내리는 중인 raining, snowing 이런 것도 있죠. 그렇습니까? 뭐 하고 있으면 ing 붙이죠. How's the weather in London in March? 얘는 이제 뭐에 대한 대답과 where에 대한 대답과 웬에 대한 대답. 그래서 장방시희라고 얘기했죠. 장소 먼저 나오고 난 방법은 필요 없으니까 안 넣고 시간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장방시희 규칙을 지키고 있네요. 장방시희. 오케이. 그래서 how's the weather in London in March? It's rainy and cool. 뭐 런던이 rainy 안 할 때는 잘 없습니다. 오케이. 런던은 어느 나라에 있죠? 나라를 물어보는 거. 예, 영국에 있죠. 영국은 일본처럼 섬나라인데 사이즈는 일본보다 좀 더 작아요. 네. 그렇죠. 섬나라니까 근처에 가까운 곳에 뭐가 있을 거고 바다가 있을 거고 그렇죠. 바다로부터 뭐가 많이 오겠어. 습기가 막 오겠죠. 그렇죠. 습기가 이제 영국에 있는 산 같은 거 만나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그렇죠. 이 공기라는 존재는 뜨거우면 수증기를 많이 가질 수 있어. 그렇죠? 야, 버스가 막 커진다 생각하면 돼. 좀 이따 배워요, 과학 시간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야, 자 수증 뭐 H2O 손님 많이 타세요. 무슨 체 상태로 기체 상태로 타세요. 합니다. 그래서 더우면 그렇죠? 근데 공기는 고도가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은 높아져. 그렇죠. 저 에베레스트 산 같은데 태양이랑 가까우니까 꼭대기 올라가 사람들 막 반팔 입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죠. 추워지면 뭔 일이 생기는 거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버스가 작아져. 그렇죠. 그러면 당신은 수증기 상태로 타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내리래. 그러면 얘가 뭔 체에서 뭔 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액체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수증기 상태로 막 몰려오는데 애들이 막 영국에 있는 산을 막 만나면 올라가고 막 버스 막 작아지니까 막 다 내리래. 그러면 물이 돼야 되니까 그 물이 어디 가겠어. 다 밑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섬나라는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그렇습니까? 이런 게 사회랑 과학이랑 이렇게 합쳐서 왜 영국은 비가 많이 내릴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 뭐 이제 팝 퀴즈 두 가지 이제 풀어보면 되겠.. 아 참 미안 옆에. 그래서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 자 어때 보이니도 있죠.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습니다. 너는 행복해 보인다 라는 표현이나 You
look happy라는 표현이나 여기 happily를 쓰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얘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표현이다. happy 해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똑같은 표현이라 했죠. 막 애가 막, 막 질질하고 있어. 노래 막 부르면서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분명히 어때 보여? 슬퍼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죠? 그렇죠? 물어봤더니, 그렇죠? 오늘 아침에 500만 원 잃어버렸어. 뭐 이런 애는 없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둘이 같은 뜻이니까 이게 좀 뭐하고 똑같은 거냐? How is the weather today를 뜻으로 얼만큼 바꾼 거? 요만큼 바꾼 거. 알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How is the weather 텐데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you look today를 울문으로 만들면 여기 do가 튀어나오잖아. 그렇죠? 뭐 do I look happy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 있던 얘는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여기는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다가 튀어나온 거죠. How does it look like? How does it look today? 이거 오늘 어때 보이냐?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일기예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What's the weather forecast? 그런 다음에 어떤 시점, 뭐 여기 이건 좀더 응용 범위가 높죠. 만약에 이번 주말 날씨가 궁금하면 이 자리에다가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his weekend? What's this Saturday?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말 날씨 어때? 뭐 다음 주 날씨 어때? 뭐 What's the weather report for next week? 그렇습니까? 오케이, 10년 뒤 날씨 예보 어때? 그건 없을 거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snowing heavily. 저 여기에 heavy가 못 쓰는 이유는 heavy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내려요 어찌 내려요 그래서 어떤 시에 뭐 붙이면 ly 붙이면 y로 끝났기 때문에 i로 붙이고 ly 붙이죠 하면 무슨 시 된다 어찌 시 내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 제가 heavy가 무거운 이란 뜻도 있지만 heavy storm은 무거운 폭풍이겠습니까? 심한 폭풍이겠죠. 그러니까 심한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심하게로 쓰인 거예요.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거 H로 시작하는 거뭐 하는가 가르쳐 준것 같은데. It's snowing. Hard. 야, 여기 부서워야 될 텐데, hardly 해야지. 아, 안 속네. 이 새끼들한테 내가 옥장판 못 팔아먹겠네. 됐습니까? hardly는 하드하고 아무 관계 없이 hardly의 뜻은 hardly는 물론 hardly가 들어갈 위치는 물론 여기겠지만 굳이 hardly를 넣으라고 그러면 무슨 부사니까 빈도 부사니까 it is hardly snowing은 뭔 뜻이었더라? 거의 눈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다른 뜻이죠. 전혀 관계없죠. 오케이, okay. It's snowing hard 또는 it's snowing heavily 심하게 비가 내린다 할때 hard도 쓸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비가 엄청 내릴 때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비가 엄청 내린다라는 표현은, 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써두는 게, 그렇죠, it's raining,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it's raining cats and dogs 있죠. cats and dogs. 그래서, 이게 heavily의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 cats and dogs. 고양이 100마리랑 개 100마리를 한 장소에 뒀어. 어떻겠어? 조용하겠죠? 평화롭고. 따라라라라. 잘 지냈어? 서로 이렇게 냄새 맡고. 그렇죠? 각자의 자리 찾아가지고. 난리 나겠죠? 싸우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비가 내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cats and dogs가 그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weather is getting warm in Korea. 자, 뭐 이거 나왔어. 이거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뭐, 점점 더워지고 있다. 요즘 날씨 얘기하는 거죠. 뭐 이거 대신에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It's getting hot. 됐습니까? 뭐이 그래프는 y는 x 제곱의 그래프야. y는 x의 그래프야. x의 그래프죠. 그러면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y는 여러분 x 제곱의 그래프도 배웠나요? 그렇죠.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런 느낌으로 바꾸고 싶으면 뭐얘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It's getting warmer in Korea.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요렇게 하고 싶다. 요런 느낌 주고 싶다. 그럼 뭐라 하면 돼? The weather is warm in Korea.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 어떻게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거 I am happy고, 이건 I am getting happy고, I am getting happier잖아,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아, 참. 이거 하면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런 느낌 주는 동사 얘기하겠죠. 이런 느낌 주는 동사는 여기 나왔던 get도 있었고, 그렇죠. change는 아니고요. 아, 그 turn부터 할래? 예. turn도 있었고, become도 있었고, grow도 있었고, 이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get, 선생님, get a present 봤단대요. 어, 알았어, 그래. 근데 get happy는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봤다도 되지만 점점 되어 간다. 뭐 become 되다 뭐 turn 선생님 빙빙 도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turn on 하면 뭐 이렇게 뭐 cook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다고요. 잘하다 아닙니까? 아 그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고요. 오케이. 그렇고 이제 퀴즈 풀어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끝났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등장인물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의 이름은 KT였고요, 남자 이름 빌입니다. 그래서 KT가 빌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빌, gone bungee jumping. 여기에 주목했었죠. 그래서 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이 뭔데, 무슨 시제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그랬더니 아니, 넌 해본 적 없다니까. No, I haven't. 그다음에 질문 반사. How about you, KT? How about you, Katie? Katie, 너는 어때? How about you는 뭐 대신 왔다?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대신 온 겁니다.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Katie?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에 생략된 말은 Yes, I have가 생략됐죠. Yes, I have gone bungee jumping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등장하는 시제가 바로 이러한 시제입니다. 이런 시제. 그래서 가볼까요? When? I visited New Zealand. I tried bungee jumping onc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How many times? 몇번 트라이 해봤다? 한번 트라이 해봤다. 그래서 무섭지 않았니? Wasn't it scary? 그랬더니 No, I liked it. I wanted to do it again. 자, 내용 파악 먼저 해보면요. 번지점프핑 해본 사람은, 아니, 해본 적 없는 사람은 누구다? 빌이다. 남자인 빌은 해본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여자인 케이티는 해본 적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해봤는지 나옵니까? 어디서 해봤대요? 언제 해봤는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건. 됐습니까? 과거에 해봤는데, 언젠지는 몰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번지점프핑에 대한 의견. 남자의 의견은 뭡니까? 뭐 없죠. 모르죠.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어봤을 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자의 의견은 여자의 KT는 번지점핑이 무섭다고 생각했다? 아니죠. 됐습니까? 무섭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무섭지 않고 너무너무 익사이팅하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익사이팅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어떤 부분에서 또 해보고 싶대죠. 됐습니까? I want to do it again. 됐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하고요. 무섭지 않, 그러니까 그 KT가 번지 점프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생각도 있어. 일단 무섭다, 무섭지 않다, 무섭지 않고 좋다, 좋지 않다, 좋고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언젠가 다시 한번더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주목을 했느냐?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이제 하러 가본 적 있으니까 Bill,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자, 이거 고르라고 한 이유는 또, 뭐, 어디 가본 적 있니는 have been 이러더라, have gone 하면 틀렸대더라인데, 얘는 거기서 벗어나. 왜? 뭐기 때문에 뭐 하러 가다가 뭐예요? go doing. 됐습니까? 그래서 하러 가다가 go doing이니까, 가본 적 있니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have ever gone, bungee jumping.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 go doing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다른 형태들은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본 적이 없으니까 no I don't도 아니고 no I haven't. 그다음에 질문 반사 how about you가 되면 당연히 what about you도 되고 이 질문은 뭐하고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이거하고 그렇죠.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KT 하고 같은 뜻의 질문이라는 거. 경험을 서로 물어봤는데 빌은 해본 경험 없고요. KT는 이제 있다라고 나오죠. 여기 생략된 말 해보라고. Yes, I ha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시제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그거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내가 뉴질랜드 방문했을 때 When I visited New Zealand I tried bungee jumping once. 됐습니까? 네, 이거 둘 중에 고르라고 한 이유는 그거 아까 경고했던 그거죠. 됐습니까? 어떤 과거의 시점에 자신이 했던 행동이지 과거의 시점의 경험은 아니야. 경험이 되려면 언제까지 끌고 와야 돼? 끌고 와 오는 시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있었던 일을 말을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딴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둘 중 뭐니는 비짓 코리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 됐습니까? Okay. When I have been 이면 to 뉴질랜드로 답이 바뀌죠. 그쵸? 아 미안 미안 been to가 아니죠. 미안. When I was when I was in 뉴질랜드가 돼야 되겠죠. When I was in 뉴질랜드 내가 무슨 시점에 어디 있었을 때 과거 시점에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비지트가 지금 결국 타동사냐 자동사냐 그거 물어본 질문인 거예요. 타동사라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I tried bungee jumping once. 한번 해본 적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섭지 않았니? 라는 표현이죠. 무섭지 않았니? 였으니까 뭐였어요? Wasn't it scary? Scaring? 그러니까 it은 뭐 드시고 왔다? Bungee jumping. 그렇죠. Wasn't bungee jumping scaring? 그러니까 그래서 위 문장을 U로 바꾸면 뭐였더라? Weren't you? 그렇죠. Weren't you 이상하게 막 그렇죠. Weren't you scared? 겁먹지 않았니? 라는 얘기죠. Weren't you scared? 그랬더니 겁 먹었어요? 겁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No, I wasn't. No, it wasn't. No, I wasn't. No, it wasn't. 생략했고요. I loved. 이시고요. I want to do it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질문들 보면요. Is은 뭐 드시고 왔다? Bungee jumping. I liked bungee jumping. 그래서 I want to do it. 그러면 do it. Do it은 뭐 드시고 왔다? Go bungee jumping. 그렇죠. I want to go bungee jumping again. 동사 원형이니까 대신 온 거. 이런 do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 do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 대동사라죠. I want to go bungee jumping again.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번지점프하러 가고 싶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경험을 묻고 답하는 두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listen speak to. 날씨 묻는 거 나오겠죠. 무슨 시제라 해야 돼? 현재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맘 어떤 보이가 보면 맘 자 여기에 how가 나올 수도 있고 why 나올 수도 있죠. 일단 how가 나왔네요. 그럼 저 뒤에 뭐 있어 없어? 저 있어요. 뒤에 뭐? 아 없어요. 누가 없는데? Like 없어야죠. 그래서 How's the weather today?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무슨 시제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럼 내가 현재 필요한가요? Do I need an umbrella? 하면 되겠죠. How's the weather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Do I need an umbrella?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를 확인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뭐 확인했는지 물어본 거야? 그걸 영어로 하셔야죠.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Weather forecast 들어본지 뭐 이렇게 또 확인하셨는지 Do I need an umbrella?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 꽤가 보이네요. 꽤. 그렇죠? 여러분 꽤 몇 개 좀 알아요? 그렇죠? 한 세 개, 두세 개 정도 알아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리고 날씨를 얘기하네요. 그렇죠? 아무 뜻 없는 그거 써야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It's quite cloudy.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막, 저 선생님 막, 좀 유치한 선생님들 막 이런 거 산다니까, 이런 뒤에. 나 같은 선생님들. 이렇게 해놓고 뭐하냐, 틀렸냐고. 됐습니까? 조용한 흐리는 아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해볼게입니다. 내가 해볼게. 내가 outside 했고, 참. 내가 해볼게는
I w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안 되겠죠. Let me check the weather forecast도 가능하겠죠. Let me check the, I w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it에 대한 얘기할 거고, 뭐, quite, 뭐, 마르고 뚫뚫게 그 얘기할 거고. 됐습니까? 뭐,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체크가 확인해 보다. 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Thank you, ma'am. 이랬네요. 뭐 이러면서 대화 끝날 것 같네요. 아, 아니네요. 대화가 안 끝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well, 오늘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는 표현은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추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ell, it's not going to. 라든지 이런 거죠. It's not going to rain today. 안 되겠죠. 그러니까, it's not going to rain today. 그래서 future fact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실. 그러니까 it may not. 근데 뭐 이런 정도까지 쓰면 비올 확률 몇 프로를 정도로 확인하신 거냐면 10% 미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비올 확률이 뭐한30% 이렇게 보셨으면 it may not rain today라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걸 보셨다. 그러면 it must be rainy 또는 it must be raining. must가 무슨 뜻도 있었더라? 뭐뭐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a spy. must가 해야만 한다는 이유에 100% 확신하는 긍정의 추측의 의미도 있었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오케이, 뭔가 뭐 이런 느낌이니까 요 정도 확률로 확인하셨나 봐요. it's not going to rain today. 오늘은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엄브렐라 니드 한다 니드 하지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을 안타가 아니고 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죠. 오케이 댄 이러겠죠. 굿댄 오케이. 뭐이 댄은 약간 뻔한 거 물어봤겠죠. 그거 맨날 물어보는 거 이제 지겹죠. 그거 그만 물어볼까? 아예 알겠습니다. 뭐 물어봤는데 내가 좀 유치하게 물어보면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거 물어볼 때도 있고요. 이거 뭐뭐 보다죠. 이거 그렇게 못 누르더라고. 그니까 그 다음에 딴거 물어보는 건 이게 at that time이냐 if so냐 아니면 뭐더라 after that이냐 이거죠. 그쵸. 그 중에 뭐예요? if so죠. If it is not going to rain today 대신 온 거죠. If it is not going to rain today 라면 그렇다면이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면 그래서 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I don't need 했네요.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했네요. I'm not going to need 뭐 했는데 I don't need. I'm not need란다.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끝나고 갔네요. 자, 그래서 뭐를 집중력으로 받느냐? 그래서 날씨 물어보는데 뭐가 있어 없어? 뭐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는 뭐? It's How's not the weather today? 그 다음에 제가 우산 필요할까요? 할 차례죠. 그래서 뭐? Do 그래서 do I need an umbrella? 뭔가 현재 사실 확인입니다. 근데 뭐 현재 완료 시제 쓰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리고 How's the weather today? Do I need an umbrella? 그래서 How's the weather today 대신에 여기도 비었고 여기도 비었으니까 뭐 The weather like today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꽤 밖이 흐리다니까 It 얘 뭐라고 읽을래? 그렇죠. I가 I 됐고 얘는 여기까지 I 됐는데 여기 O까지 또 붙였죠. 그래서 얘는 아니죠. 조용한 아니죠. It's quite cloudy outside. I check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그래서 is 뭐 그렇죠.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데 be 인칭 주어 이렇게 써야지 뭐 대신 왔다라고 막 찾고 있으면 내가 이제 나타나고 딱 때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꽤 상당히 세개 쓰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quite랑 그다음에 so랑 very랑 그쵸. p로 시작하는 pretty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It's so cloudy outside. It's very cloudy outside. It's pretty cloudy outside. 이런 것도 있고요. Okay, thank you, mom.
오케이. 그랬더니 글쎄 오늘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표현 알차야죠. 오케이. 그래서 well. Rain today. 아, going to 할때 to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죠. 형용사 쓰고 싶어? 형용사 쓰고 싶으면 여기 뭐 써? be를 써야 되죠. It's not going to be rainy. 근데 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be를 싹 넣어놔.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안 되는 거죠. 얘가 돼야 되는 거죠. It's not going to rain today. It's not going to be rainy today. be going to 뒤에 동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형용사를 동사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비동사죠. 그래서 이제 대한 얘기. 그렇죠. 또 비인칭 주어죠. 날씨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잘 됐네요. 이 남자는 비가 안 와서 좋다, 싫다, 좋다. 좋다. 날씨 어떤 날씨 좋아하는 친구다. 괜찮은 날씨. 은연 이 한마디로 알 수가 있는 정보죠. 그러니까. 그, 뭐, 그, 뭐야, 그,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뭐, 탐정, 형사, 뭐, 이런 사람들, 뭐, 뛰어난, 뭐, 명탐정, 셜록 홈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데서 힌트를 얻는 거죠. 무심결에 하는 이런 말들. 됐습니까?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오늘 우산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Good! 여기 있으니까, 남자애는 날씨, 맑은 거 좋아하는 친구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Then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여기에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I need an umbrella today 하면 이상한 대화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n에 대해서 제일 빡세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then은 뭐로 바꿔서 주관식으로 물어봤죠. 그래서 then은 뭐, if so고, if so를 더 풀면, if it is not going to rain today. 오늘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나는 우산이 필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at that time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at that time도 아니고요. after that, 그 다음에도 아니고요. 만약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면 나는 우산이 필요 없겠네. if so. 됐습니까? 오케이. 뭐, 다시 보여줘야 됩니까? 여기죠? 귀엽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제 이거는 이제 한 명이 쭉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일기예보관이 나와서 쭉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뭐 굿모닝 이렇게 시작하죠. 굿모닝 앤 웰컴 투더 웨더 포캐스트 하면 되겠죠. 굿모닝 앤 웰컴 투 됐습니까? 인사하고 잘 오셨다고 했네요. 인사 굿모닝 인사죠. 앤 웰컴 투 그러니까 어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표현이 웰컴 투 코리아 할때 많이 봤죠. 세계 외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주식은요?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됐습니까? 날씨 얘기할 겁니다. 자, 밖이 화창합니다. 한 다음에 벗이 왔어. 벗이 왔으니까 화창한 거하고 반대되는 뭔가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밖이 화창하다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비가 좀 오겠다는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 미래 시제. 그렇죠. 미래의 느낌을 넣어줘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비가 좀 오겠습니다. 언제?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미래 시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밖이 화창하다는 표현은 이렇게 날씨 얘기하는 아무 뜻 없는 is로 It's sunny outside. Outside. But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We are expecting. 그렇죠. 무엇을? Some rain을. 언제? In the afternoon. It's sunny outside, but we are expecting. 그래서 we are expecting 이런 표현을 통해서 뭘할수 있다? We are expecting 이런 표현이 바로 뭐 하는 표현이야? Forecast. 그렇죠. 예보하는 표현이고. 미리 얘기하는 표현이고. We are expecting. We are expecting 뒤에 어떤 동작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to do야 doing이야? doing. to do죠. expect to do죠. want처럼. expect 누구처럼? want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빈칸을 하나 마련해 놓고 괄호하고 have를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have some rain 하면 비가 오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have가 어떤 꼬라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We are expecting to have some rain. 그러니까 have를 안 넣어도 되지만 have를 넣는다면 to have로 들어가야 돼. expect는 want처럼이야. We are expecting to have some rain.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할것 같죠. 이거 엔드냐 버시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좀 뻔해. 너무너무 저 됐습니까? 뭐 이거 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어떤 짓을 해놨겠죠. 됐습니까? 근데 we are expected 이건 뭔 뜻일까? 기대 받았다. He was expected to be strong. 한 뭘까? He was expected to be strong. 그는 강해질 걸로 그가 예상을 한 거야. 예상을 받은 거야. 그렇죠. Be expected는 이 예상을. 자, 여기 보면 we가 있네요.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예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디움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오케이. 그래서 집을 나서지 말래요. 그렇죠? 그러면 떠나다라는 L로 시작하는 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don't leave your home, don't leave home 했네요. 네. 그다음에 이 표현 중요하겠죠? 우산 없이? Without 그렇죠. Without an umbrella. 어디 해도 상관없습니다. Don't leave home without an umbrella, without your umbrella. 됐습니까? Don't leave home without your umbrella. 됐습니까? Without이 내 안에 낯있다 시리즈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우산 없이는 집을 leave 하지 말아라. 여기다 이렇게 from 같은 거 쓰면 돼, 안 돼? 오케이. 그 이유는 얘가 자야, 타야. 타동사 됐습니까? 비지처럼 엔터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뭐 자타란 말을 나도 별로 쓰는 거안 좋아해. 뭐 자타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와닿지도 않아. 됐습니까? 전치사 필요 없는 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계속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선생님들이 이런 말들 적극적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줄여주잖아. 이렇게, 야, 얘 뒤에는 전치사 넣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렇게 하는 거고, 얘 타동사인 거 알지?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들, 관계대명사, 자,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오면 안 되고, 관계부사 써야 될 자리인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투부정, 이게 뭐, 이거 Y에 대한, 이게 투두인데 이게 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인데 그 중에 네 가지 중에 뭐,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이거 의도로 나타내는 부사용법이지, 이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듣고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치? 근데 도대체 안 튀어나와도 그치? 안 튀어나와. 그쵸? 니들이 말을 안 해봐도 그쵸?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 자꾸 말하도록 만들잖아. 규현이 조용히 듣고 있죠. 나는 평온한 사람이에요. 그쵸? 알겠습니까? 말좀 해.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얘는 타동사다. 됐습니까? 언제 끝나나 싶죠? 오케이. 그래서 that's today's the weather forecast 했네 그냥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하겠죠.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오늘의 일기예보입니다. Have a nice day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뭘 일단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내용 파악해보면. 아, 여기까지 해버렸네요, 내가? 다 해버렸네요. 일단, 내용 파악해보면, 일단, 날씨가 궁금한 건, 보이야, 워먼이야, 보이야. 됐습니까? 보이가 엄마한테 날씨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왜 물어봤냐? 우산 챙겨가야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엄마는 바로 얘기를 안 해주죠. 엄마도 몰라요. 그래서 뭐 해보겠답니까? 이렇게 확인해보겠답니다. 하지만, 일단, 조짐은 어떻더라? 그렇죠. 비가 올것 같죠, 조짐은. 그렇죠. Quite cloudy 해야 되잖아요. 꽤 흐리다고 했어요. 조짐은 비 오고, 그러니까 얘가 Do I need an umbrella? 물어본 이유가 있어. 됐습니까? 창밖을 봤더니 날씨가 어때? 흐리단 말이야. 너무 바쁘고 지금이야 막 비가 쏟아질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뭐꽤 흐리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확신하지는 못하니까. 이 나라 어느 나라인지 몰라도 이게 뭐잘 맞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믿네요. 확인해 볼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안올 거래요. 날씨가 저렇게 흐린데도 안올 거래. 이게 뭐 무지하게 믿네요. 뭐잘 됐네요. 안 챙겨갈 거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였냐면 이게 뭐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웨더 포캐스터겠죠, ER 붙여서. 웨더 포캐스터가 하는 말이고요. 이제 뭐 밖은 지금은 어떤데 화창합니다. 하지만 오후에, 저녁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오후에 비가 내릴 것 같대요. It may rain in the evening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당부하고 있다? 우산 없이 외출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죠. 요즘은 우리는 마스크 없이 외출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죠. 저 하늘에서 코로나가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은 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주목했느냐?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아, 여기까지 살펴봤나요? 아, 여기 하시네요.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했고요. It's sunny outside. 봐, 왜 조판전이, 그러니까 비 온다 했으니까 sunny 하는 과거하고 비 오는 거하고 반대되는 거니까 보여줘. We are, 뭐였어? We are some rain in the evening. In the, 아, 미안,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오후에. 됐습니까? 그래서 it에 대해서 하고 있죠. 비인칭 주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집을 떠나지 마세요. Without your umbrella. 집에서 살지 말란 얘기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Have a nice day.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나 원래 이런 거.